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리얼리티 컨텐츠를 구상했었거든요. 대상자가 등장을 하고 2, 30kg 정도 살이 실시간으로 팍팍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실제 내 모습은 딱 5kg만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여기 욕심을 조금 더 낸다면 한 10kg 빠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너무 살이 쪄서 보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살 빼라고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투덕한 사실 때문에 우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불편한 몸매를 옷으로 커버하고 있잖아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반대로 힘들게 운동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보다가 수많은 요요와 실패를 거치다 보니 결국 하긴 싫지만 운동을 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을 섭외했어요. 지금 우리 상태에 딱 맞거든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 정말 싫어해서 많이 안 해봤고 또 잘 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인 분이세요. 저는 반대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아프잖아요. 힘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음식은 엄청 사랑하고 운동은 진짜 싫어하는데 살은 진짜 빼고 싶은 신채아입니다.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종류별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멘트가 난 너무 좋았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약도 먹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이제 미니 지방흡입을 선택을 하게 돼요. 제대로 된 지방흡입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대용량 지방흡입을 했거든요. 다이어트 그 대기업이 거기서도 딱 60kg 마의 고비를 못 넘기고 핸드볼 시술이라고. 진짜 운동만큼은 마주하기 싫어가지고 해봤잖아요. 운동 너무 힘든 거. 운동 아닌 다른 방법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체력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일 끝나고 단순하게 식욕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너는 기쁠 때도 음식을 찾고 슬플 때도 음식을 찾고 우울할 때도 음식을 찾고 화날 때도 음식을 찾고 그냥 너는 희노애락 그걸 전부 다 음식을 찾는다.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통해서 좀 풀고 싶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살 안 빼도 된다. 근데 난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참여자이신 채아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요. 100일 동안 체지방 10kg를 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00일 동안 10kg가 감량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집에서 고스란히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구상할 거예요. 두 번째, 매주 운동 미션은 실시간으로 업로드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몸 컨디션이 변해가는 모습을 체크할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엔 동작을 알려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주로 실수하는 동작들을 체크해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더 PT스러운 환경에 놓여지게끔 만드는 거. 제가 이걸 구현해보고 싶어서 저희 영상팀과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일주일에 제공되는 한 개의 운동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총 운동 루틴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루틴을 단계에 맞춰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유튜브에만 올리기에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카페를 활용해서 업로드 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카페에 가입해 놓으시고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제가 이제 더 이상 저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꿈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두 개인 트레이닝 해드리는 것인데 이번 영상,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과 가까이 가는 도전을 제 스스로 해보는 계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제가 진행하는 운동 관리의 특성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뽑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요. 저같이 다이어트를 싫어하고 실패와 반복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께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반대로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자분들과 여러분들을 꼭 대입해서 공감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인사이트 꿀팁들만 가져가신다면 우린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마음 굳게 다지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죠.